아주 특별한 콘서트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공연장 내부. 하지만 저마다 손에 들고 오는 것이 있는데요. 두 손 무겁게 들고 오는 것은 혹시 달걀? 아니 공연장에 달걀을 왜 들고 오셨어요? 걔랑 기부하면 오늘 좋은 경험 볼 수 있다고 해갖고 딸하고 같이 나오게 됐어요. 기부도 할 수 있고 공연도 볼 수 있다고 해서 8월에 크리스마스 보러 왔어요. 이 콘서트에 기부된 달걀은 전량 살충제 잔류물질 검사에 합격한 안전한 달걀인데요. 이렇게 모인 달걀은 100%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가 됩니다. 공연도 보고 기부도 하고 일석이조. 공연장 내부 한쪽에 자리 잡은 이곳은 벽면에 붙어있는 건 달걀판? 맞습니다. 달걀판에 쏙 들어가는 탁구공입니다. 기부금이나 달걀 중 선택해서 원하는 대로 내고 볼 수 있는데요. 기부 금액에 따라 색상이 다른 탁구공을 주는데요. 기부 메시지를 탁구공에 써서 달걀판에 메시지를 적은 탁구공을 붙이면 기부 완료! 자원운동인데 그래도 누구를 도울 수 있는 마음에 참여하게 됐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한여름의 기부 콘서트를 어떻게 생각하신 거죠? 주로 연말에 기부가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1년 내내 연중으로 기부를 함으로써 따뜻한 정들을 소외계층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었고요. 그다음 이 계란을 기부함으로써 소외계층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을 공급해주고 또한 신선식품 기부 문화를 확산을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콘서트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뮤지컬 단원들이 유명 뮤지컬을 대표곡만 모아 갈라쇼를 준비했는데요. 뮤지컬을 안 봐도 문제 없습니다. 노래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곡들로 선곡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돈만 내는 기부 콘서트가 아닌 관객이 직접 참여해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더 좋은 콘서트가 아닌가 싶네요. 호응이 대단하죠? 이 멋진 콘서트 비용은 단돈 1,000원. 모든 뮤지컬을 다 본 것 같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희도 즐거웠지만 또 여기에 또 다른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더 뜻깊은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크리스마스 행사인데 이렇게 또 기회를 내서 저희가 기부도 하면서 좋은 공연을 본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시민들도 같이 즐기고 기부받는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공연도 보고 기분 좋게 기부도 하는 뜻깊은 행사. 이틀 동안 공연을 통해 모인 기부금과 달걀이 이만큼입니다. 영양 공급을 위한 신선식품 기부의 시작 달걀. 어떤 분들에게 전달이 될까요? 살충제 잔류물질 검사에 합격한 안전한 달걀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나 홀몸 노인에게 기부가 되는데요. 집까지 직접 배달해드립니다. 예, 계란 왔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자폐증 증상이 있는 딸과 다섯 가족이 모여 사는 집이었는데요. 식구가 많아 늘 신선 제품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가족이 많은 만큼 달걀도 많이. 달걀은 이분들에게 소중한 영양가 있는 식품이 될 텐데요. 달걀과 함께 기부한 사람들의 마음까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네.